네, 오늘은 5가지 기업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종목들 위주로 만나보고 갈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스튜디오 드래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스트리밍 시장이 계속해서 확대되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장의 콘텐츠주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한 리포트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제작 편수 증가와 해외 수요가 확대된다라는 예상들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전체 매출액이요, 지난해 빚 대비해서 33% 넘는 성장 흐름이 예상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목표 주가는 하향 조정됐습니다. KB증권 측에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는데요. 예, 성장 가시성은 굉장히 높지만은 영업이익은 감소할 것이다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KB증권 측에서는 현금 흐름을 현금 흐름을 관련해서 밸류에이션을 반영해 봤을 때 기존 목표 주가를 12만 7천 원대에서 12만 원대까지 하향 조정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으로 인해서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되는 기업들도 있다라는 부분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기업은 BGF 리테일입니다.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엔 반대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향후 시장의 지배력의 확대가 예상된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메리츠증권 측에서는 목표가를 20만 5천 원대로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부터 한 자릿수의 매출 성장을 이뤄냈지만은 이번 해부터는 급성장이 예상된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향후 2025년 때까지 영업이익률이 4%대로 회복할 것이다라는 평가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 나오고 있는 BGF 리테일의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인데요. 이미 지난주 금요일 장에서부터 나왔던 이슈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키욕시아의 생산 차질에 따라서 반사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공급 차질로 인해서 낸드 플래시의 가격 전망이 바뀌었다라는 부분이 아주 고무적입니다. 낸드의 수급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업계에서는 낸드 가격이 기존의 2분기가 아니라 올해 1분기 말부터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평가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 컨센서스도 마찬가지로 한 달 전과 대비해서 두 자릿수로 현재 급증한 상황인데요. 특히나 증권업계 측에서는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더 큰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분석들 내놓고 있습니다. 인텔 랜드플래시 사업 인수로 인해서 생산 역량이 그만큼 커질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입니다. 관련된 주가 흐름 오늘장에서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은 효성그룹입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 효성그룹의 계열사들은 전부 다 실적을 이제 발표를 완료를 했습니다. 계열사 성장에 힘입어서 효성그룹 전체 영업이익이 이제 3조 원을 눈앞에 둔 상황인데요. 예, 특히나 효성 TNC의 경우에는요, 연간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넘어내는 성과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전체 효성그룹의 연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조 7천억 원으로 집계가 되는데요. 2019년 대비해서 무려 200% 넘는 성장 흐름을 낸 것입니다. 특히나 효성 TNC에 아주 집중을 하고 있는 리포트가 많았는데 효성 TNC 같은 경우에는 스판덱스의 혼용률 증가와 2020년에 터키 공장을 증설하면서부터 계속해서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리포트들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이 모두 다 순항 중인 효성그룹의 관련된 주가를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5가지 기업의 주가를 만나보고 왔습니다.